Thank you.
깨우는 소리입니다. 영광 중에 예수께서 오실 적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오늘은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4절부터 8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표지의 제목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고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렙과 타브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먼저 이 메시지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더해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헤브라이 루트 또 메시아닉 관점에서 보는 이 메시지는 이 다운사이트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멀리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상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노아에 관한 메시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토라 보션 노아 글 보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면 엘레 토울드 노아크 노아크 이슈차릭 타민 하야 베도르 타브 에타 엘로힘 히탈렉 노아크 엘레 this is told of generation Noah. This is a generation of Noah.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Noah is tzaddik. 노아는 의인이요 탐임 완전한 자라. 하야 베도르타. 당대에 et ha elohim. 그는 야외 엘로힘 하나님과 히탈렉 동행하였더라. 노아. 노아는 엘로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노아는 다가오는 홍수의 심판을 미리 알린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관점에서
메시아닉 관점에서 과연 영광의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노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홍수가 온다고 외쳤건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때 당시의 마지막 메시지를 끝까지 순행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는 의인이요 히브리말로 자딕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 탐임 이 자딕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왕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아주 다채로운 말씀을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메시아닉 관점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말기제덱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와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노아는 짜딕으로 의의를 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처음 이렇게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에 짜딕의 축복, 완전한 탐임의 축복을 받았고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타 엘로이 히탈렉 노악. 이 동행이 뭡니까? 영광의 공중재림. 갑자기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이 영광의 사건을 우리가 이 에녹의 사건을 통하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메시지가 히브리 관점에서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에 다가오는 날을 준비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안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와께서 일곱 가지의 타이틀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렙과 타고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제일 첫 구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쉐바, 하, 케일롯 일곱 교회 특별히 일곱 교회라는 단어 이 교회란 말에 헤이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바, 하, 케일롯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또 과거에 있었던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지금 현재 교회에 메시지를 주신다는 이 뜻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교회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교회가 생긴 줄 알지만은 메시아닉 관점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하여 첫 번 교회라는 말씀도 이미 창세기에서 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려고 The assembly of people
여셉리 카한 야하콥이 받은 축복이 교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크리스천,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이 타이틀은 베이트 야하콥, 야곱의 집입니다. 아, 왜 그게 야곱의 집,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이유는 교회라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을 적에 교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합니다. 시내에서 결혼할 적에 그 결혼의 대상, 신부의 대상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하콥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야곱의 집이, 야곱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복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결혼계약서 케투바를 받아가지고 언약을 맺는 장면을 받은 적에 그 대상이 야곱의 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하콥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와의 집은 야곱의 집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야곱의 집에 영원한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오늘 그 짧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 사이에 아주 농축되어 가지고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계시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에 오늘 이 4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게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가 또 이 계시록을 주신 분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쉐바하 루콧, 이게 루콧 이 영이 세계란 말이 아니라 성령의 하시는 사역에 일곱 그 빛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하마시아, 그 다음에 또 4절에 나오는 일곱역 성령님, 이 모든 하나님의 엔티티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역 쉐바하루 코트는 예샤야호 이사야서 선지자가 11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야호의 영, 고치의와 정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일곱 금초 때 그 모든 일곱 등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일곱 단어를 통하여 소개했고 오늘은 일곱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와의 쉐바 일곱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계시록의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 일곱 가지의 예수와의 타이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영광의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계시록 자체가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일곱 타이틀 중에 먼저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증거하시고 또 집행하신 아주 충성된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아를 보고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아 하마시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아주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베코르하메트. 이 중성된 증인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처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미래 일들에 대해서는 어찌 될지 모르고 하면서 이렇게 당황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주님께서 미리 가셨습니다. 고난도 미리 당하시고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구원의 장군이 되어주셔서 앞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초조합니까? 언제 오시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간택이 되는가? 막 이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그 먼저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신 분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는 모든 임금 중에 최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이것은 이 메시아닉 타이틀로서 특별히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지원에 세웠다 하시도다. 나의 왕. 요즘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정세를 염려하는 많은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이 그 청와대 앞에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땅바닥 세멘트에서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정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흑암의 권세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영들이 지금 불러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 중에 왜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하마시아께서는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도 믿음 있는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그 뒤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철저한 반공주의자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를 보니까 완전히 빨갱이 이 빨갱이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북한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결해서 될 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다치게 돼. 왜냐하면 거기는 공산주의자가 그냥 정치적인 체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권세에 잡히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걸리는 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으로 금신상을 만든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북한이 거기 높이 있는 자도 자기가 하나님같이 없고 백성들 얼마나 괴롭히고 교회 활동도 전혀 허락하지 아니하고 종교 모든 것을 전부 그만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대륙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가끔 제가 얘기할 때 혈과 육에 대한 것을 잘해가지고 잘 보는데 여기서 정답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딱 잡아가지고 그 나라를 흑암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교회가 잠잠하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지도자나 또 종교 지도자나 또 목사나 이건 전부 가짜 신자입니다. 흑암에 잡힌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나가지고 기독교가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악한 영이 나라를 무서운 방향으로 나라를 쓰러뜨리게 하는 일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왕이시요. 오늘 조금 이따 나오지만 타이틀 중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King and Priest. King James 버전을 보면은 킹덤이 아닙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King. 예수님이 말키제덱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시. 여러분들은 야 예수와 하마시아과 함께 같이 다스릴 자. 그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빼앗는 무서운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묵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는 자들은 전부 북한의 약점 잡힌 자들이에요. 사탄의 올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신앙의 리트머스 페이퍼입니다. 그동안 내 신앙이 이런지 저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악한 지도자가 공산주의에 막 꽉 들어차가지고 나라를 저 우상숭배하는 나라에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던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싸움이나 군사적인 대결이 아니라 영과 영과의 대적입니다. 악한 영은 성령으로 대치지, 성령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라를 공부할 적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쓰여있고 어디에 있었지만은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 언약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에 들어가면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쭉 11년 동안 토라만 공부하다가 요한계시록 시편에 하기로 결정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종말론을 공부하던 요한계시록과 이번 건 어떻게 다르냐?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와의 관계에서 또 예수와의 증인으로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요. 제가 아침 매일 나팔을 불러 이제 성전에 나옵니다. 나팔 불면서 나팔을 불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특정한 말씀을 저 심령에 꽉 알러트를 주세요. 그럼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조금 생각하면 토라 이
파워포인트 PPT를 한 3장, 4장, 5장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입니다. 또 그 다음날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이번 주 토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숨어있는 예수와의 일곱 타이틀을 공부한 가운데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군사가 된 모든 백성들은 나라가 위협할 때 반대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액션이 필요한데 액션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들 하면은 교회가 중립을 지켜야지. 나라가 망해도 중립을 지킵니까?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6.25 세대이기 때문에. 제 할아버지께서는 3.1운동 때 참여하셔서 독립 기념 만세를 부르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사실상 저는 독립 유공자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있는지 하여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굉장히 제가 반대하지 아니하고 제 신앙을 이렇게 필요 있을 때마다 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그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음에 오시면 뭘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그냥 두신 줄 아세요? 그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닉 왕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라. 하나님의 킹덤은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도 그게 나라가 없어지면은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제 36년 그 다음에 뭐 이 나라가 무너질 때 얼마나 참 교회가 없이 신앙도 없이 지금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답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중에 머리가 되신 예수아를 붙들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메시지를 보니까 예수아께서는 프로핏 선지자이시고 예수아께서는 프리스트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아께서는 왕이 되시고 그래서 선지자가 증인이요 죽은 일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까 제사장이요 땅의 임금들의 가장 헷 머리가 되신 이 왕 이것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오에보 타누 오타누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옛날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특별한 축복을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해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를 할 적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사 어디 가셨습니까? 해방하셨는데 해방하실 적에 뭘 사용하셨죠? 각 집마다 가정에 나오죠. 어린 양을 닛산 14일에 잡습니다. 그 양에 뭘 내야 됩니까? 피를 냅니다.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때 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출하시게 하여 피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29번입니다. 그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안은 그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토라에서 말씀한 그 바탕을 foundation, highest sword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항상 피가 나올 때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종말론의 요한계시록에 이 어린 양이 내마에 나온다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강조했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의 타이틀의 주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아싸 만드시고 삼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메시아닉 관점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분을 파라다임 시프트로 변경하신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King James Version은 나라가 아니라 kings and priest, 고하님.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도 되게 또 제사장이 되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5절 말씀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전적으로 무슨 사역입니까? 피 흘리는 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토라의 바탕을 보면 레위기의 모든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 일. 그래서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희생물을 가지고 그 희생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배 전체가 제사장의 사역이 자연적으로 그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온 뒤에 50일 후에 뭘 봤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봤죠. 히브리 성경에는 토라라고, 토라, direction. teaching. 토라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도 있지만은 거의 하나님의 지침사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케투바가 됩니다. 결혼 계약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딱 받을 적에 그 대상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라입니다, 나라. 목사님들이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신앙으로 재정리할 때가 지금 한국에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라로 킹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세계의 인스티튜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째 제도가 뭡니까? 패밀리, 가정이죠. 두 번째 제도가 뭡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적에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리라. 카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장정만 60명은 빠져나와가지고 50일 돼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을 적에 비로소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합니다. 이 국가 탄생의 개념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나라가 위태로울 적에 이 3.1운동 때도 거의 기독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에서 나가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제가 3대째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 나라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적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개념.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개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신부들에게는
이 교회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결여됐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예 나라가 무너지는 이 현실을 두고 어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적인 사건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보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전부 겁이 많아가지고 조금 하다 가면은 또 검찰에 불려올까봐 조만조만 못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그랬다가 뭐 세무서에 나올다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교회가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나간 사람 교회 큰 것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된다.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중소교회 목사님들이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라를 위해 이게 나갈 때 그것은 적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용기는 이 마지막 때의 축복입니다. 큰 것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거 무너질까봐 저주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피를 흘리셔서 제사장 나라 이것을 예비하신 것을 오늘 타이틀을 주시고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진짜 제사드리고 정결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피 뿌리는 일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습니까?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히브리 관점에서 계시록 1장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삼으신 아싸 토라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만들단 말 make, do, 이 아싸, 삼다 이것이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의 궁창을 아싸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왕으로 만드시고 또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메시아니 관점에서 히브리뿌리 관점에서 예수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것을 선포한 책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시의 메시지를 받고 난 뒤에는 여러분의 스테이터스, 여러분의 영적 위치가 다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아사우타는 맘 레켓 코하님 레 엘로힘 아비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와 아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맘 레켓 이 왕과 코안이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아사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한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인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내가 하는 일에 손해가 되지 않는가? 늘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피를 흘리신 것을 고난 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화병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철절구절이 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어디서 받았습니까? 고난당하면서 밤모섬에서 예수와의 증거자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한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할 이유가 그 고난 중에 엄청난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그 광야에서 제가 이 그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기도하신 분들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에 40년 광야 생활 생각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기적이란 기적은 다 일어났습니다. 아, 바위 속에서 어떻게 불이 나옵니까? 어떻게 구름 궤도가 불 기둥이 촥촥촥 인도합니까? 매일매일 주부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걱정할 게 뭡니까? 먹는 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 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신발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고난 중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매니지 해야 돼요. Sovereignty. 컨트롤 해야 돼요, 여러분. 통치권을 행사해야 돼요, 통치권. 고난과 두려움은 내 발 아래 통치의 대상이다. 이것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결된 생활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 직분이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으로 리드하는 데는 굉장히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한 말씀이 어디까지 계속되면 죽기까지 복종. 밤모섬에서 요한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이 엄청난 계시록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은 자세로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특별한 축복을 히브리 관점에서 훈련시키고 난 뒤에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에 5장 10절에 또 나오죠.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싶다.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이 제사장의 중요성은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특별히 이트로 그 다음에 미슈파틴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말기체대기죠. 말기체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계시록에 밝힌 왕같은 제사장은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이 두 번째도 나오죠. 그래서 이 말기체대기 된다는 것은요. 시내산의 사건 또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받은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피의 비준으로 그 언약을 비준한 것.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책에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이
백성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말키제덱의 그 비준의 관행인데, 이 언약은 반드시 프로포즈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프로포즈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것을 행하리이다 받아들겠습니다. 승인이 있죠. 그 다음에 피의 비준,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그걸 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도 언약 확정이 먹고 마신. 그래서 예수와의 로얄 왕같은 제사장들의 축복의 토라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6절을 보니까 그에게 영광과 케보트 능력이 베하케브라 주기도문에 나오죠. 베하케브라 영광과 여기 보니까 베아사 오타누 그러니까 여기 영광과 능력 있는 부분은 계시록 1장 6절에서 끝에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 카보드, 영광이죠. 그 다음에 베, 엔드, 하, 게브라, 능력. 이것이 레올라밈, 올라밈, 아멘. 주기도문에 나오죠.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타이틀 중에 7개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이 능력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점점 불어나요. 거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떡사가라지 하나님께 짧은 찬양의 기도 모든 영광과 존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영광과 능력 이 두 가지만 투폴드입니다. 그런데 4장 11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 threefold입니다. 조금 더 가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니까 찬송과 정기와 영광과 권능 fourfold. 그 다음에 7장 12절에 가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기와 권능과 힘이 7개입니다. 이 메시아는 요한계시록 7을 좋아해 7을 좋아해 7. 7월 달에 생일인 분들은 축복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소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신부들 하여금 너에게 내가 왕으로 제사장을 만들어 놨으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라. 이것을 선포한 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곱 타이틀 뒤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지상재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7절이죠. 딱 7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6이 지나고 난 뒤에 7천의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인내누 바 임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안안 구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 돌판을 받을 때도 구름 가운데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도 움직일 때 구름 기둥 이 구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말 안안 이것이 창세기 9장 13절에 제일 첫 번째 나왔죠.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안안. 그래서 구름을 볼 적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닫는 경종의 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와의 재림이 가장 최대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고 나머지 시간 공부하게 될 때 몇 번째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에 이르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라는가, 이것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적에 그때 동반된 사건, 어커패닝, 이 동반된 사건이 무엇인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따르는 사건, 재림이 있고 난 뒤에 무슨 사건들이 따라가오는가, 이 사건. 그래서 재림에 이르는 사건, 재림에 동반되는 사건, 재림에 따르는 사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재림은 예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공중재림은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땅에 오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의 지상재림이죠. 이 지상재림과 이 공중재림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또 다시 가발을 하는데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지상재림이 아니라 뭡니까? 휴거, 공중재림. 그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19장 11절, 그 다음에 1장 7절에는 예수의 지상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재림은요, 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갑자기 이르리니.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공중재림은 엄청난 사건 중에서도 구별되어가지고 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약속이 3장 10절뿐만 아니라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께서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든 이 면류관, 스테파노, 스티븐, 제 이름이 스티븐인데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이것을 절대로 마귀한테 빼앗기지만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는 게 재림의 준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장래에 놓아시면서 건지시는 예수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 이는 장래에 놓아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우리를 세우시면 놓아시며 이렇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라. 예수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들을 낚아 채우는 사건은 도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1장 7절은 온 세계가 다 찌른 자도 볼 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지상재림은 목격하기입니다.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원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인용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이것은 예수의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입니다. 이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 8절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와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공부했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트 하샤마임 하베 에트 하아레스. 창세기 1장 1절이 정확하게 일곱 단어죠. 일곱 단어. 그래서 네 번째 단어 알레탑 에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어 베 알레탑 베 에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00년대에 초림하시고 6000년이 끝나고 난 뒤에 오신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사야서 46장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오늘 또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렙과 타브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한 11년 동안 그랬죠.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알렙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베에트. 이 네 번째 알렙탑과 여섯 번째 알렙탑을 오늘 1장 8절에서 재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브라함 앞에서 하는 게 나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예수님께서 홍해수를 갈라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모든 바로의 군대들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바위를 통하여 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주셔서 서로 언약을 맺은 결혼관계를 분명히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알렙 처음이요 타 마지막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21장 가면은 또 나옵니다.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못 마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예샤야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인용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나는 알렙이요 나는 타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 알렙부터 타브를 조금 맨 가운데 글자가 맴입니다. 그래서 알렙 탑 예샤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그 가운데다가 맴을 대면 에메트. 히브리 말로 에메트가 뭡니까? 진리. 나는 길이요. 뭐라고요? 에멧.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코드를 누를 숨겨놓습니다. 예수.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를 배우시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타이틀, 그의 하신 일, 그의 미션, 그의 역할,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 역할도 정확하게 일곱 모아디 일곱 절기를 통해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궁을 준비하는 것도 샤반날을 쭉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정확하게 집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되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하호베, 베하야, 베야보, 야보, 다시 오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4장 8절에도 하늘나라의 예배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4장에 보면은 갑자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하늘 예배를 쫙 이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들어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마지막 책인 맨 끝장 요한계시록만 딱 공부하면 안 돼요. 타부만 공부하면 반쯤이 돼요. 반드시 알렙부터 쭉 봐야 돼요.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베레시드 창세기서부터 기초를 쌓아가지고 그 기초의 바탕을 둔 요한계시록의 심볼 사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그 타이틀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싸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적에 빛을 창조해 아싸 만드셨다. 하나님 이것을 먼 거리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것은 토라 전체를 볼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것이 1장 5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말씀 속에 이 토라가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좋은 문에서 아 1장 4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다. 거기에 피가 있었고 그 피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구나.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피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시킬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저희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까? 피를 흘리셔가지고. 목적은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만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토라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빠져나왔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보면 뭡니까? 시내산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구름, 그 다음에 천둥소리 이런 것들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피에서 구원하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게 하여. 그래서 정확하게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와의 재림을 우리는 메시아닉 관 토라로 볼 적에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 사건, 시내산 사건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가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정확하게 토라를 통하여 이미 요한계시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애굽에서 구속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장 1절에서 8절을 통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책이 뭐라고요? 뭘 선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을 왕으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1장
4절에서 8절을 통하여 일곱 가지의 예수와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 소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광과 능력을 받으신 분이요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며 예수께서는 알레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언제든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알레파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씻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해방시키시고 방대하게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셔서 영광된 예수와 하마시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 말씀을 바탕으로 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시키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설 적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동안 왕으로 훈련받고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혹시 광야 가운데서 외로움과 아픔과 또 고독과 두려움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타이틀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싸 만드시고 일으키셔서 악한 대적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힐링 파워 이 치료의 역사가 아픈 곳에 기적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에게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장래 노아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면서 복된 소망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웨 파나바이 레이카 이후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이 레이카 베야사네카 샬롬. 야웨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웨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야웨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Hallelujah.